안녕하세요. 너도 안녕. 오늘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 대박이죠? 보들보들 치즈라면이 아니라 보들보들 치즈 볶음면이에요. 이게 원래 보들보들 치즈라면 자체도 외국에서만 있었고, 이 보들보들 치즈 볶음면도 외국에서만 파는 건데, 한국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역으로 이제 직구를 해서 드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없었던 거래요. 우리나라 건데. 근데 치즈야, 볶음면이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 가루들이 마지막에 섞어야 돼요. 일단은 살살 좀 섞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대박이다. 잠깐만요. 이번엔 치즈도 좀 꾸덕하게 섞어가지고. 진짜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인생을 한번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엔 치즈. 와, 미쳤다. 저 진짜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제 인생 라면이에요. 일단 생각보다 꽤 맵거든요. 진짜 불닭볶음면처럼 매워요. 불닭볶음면처럼 매운데 그 치즈볶이의 그 치즈 향이 나면서 살짝 달달해요. 뿌링클 치킨처럼. 와,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매콤 달달한데 과자 같지는 않고. 와, 무조건 사드세요,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맛있네. 양이 평소 다른 것보다 적나? 와, 진짜 찢었다. 이걸 왜 외국에서만 판매하고 계셨대? 고치든. 지금 이거를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제 생각에는 치즈불닭이나 까르보불닭 정도는 그냥 재패할 것 같은데. 그냥 살짝 이렇게 내 취향이 나면은 처음 보네.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까? 달달해서?
하나 남았어. 어떡해요. 딱 네 봉지 샀거든요? 이렇게 네 봉지? 와 이거 진짜 집에 좀 쟁여놔야 될 것 같아. 저 진짜 지금 심각해요. 와 진짜 좀 심각해졌어. 지금 한 젓가락 남아서 내가 이걸 어떻게... 와 이거 어떡하지? 제발 사세요. 꼭 사세요. 두 번 사세요. 네 개 사시라고 여덟 개 사세요. 아니 16개. 진짜 치즈볶이 좋아하면 무조건이다. 아! 너무 맛있어서 먹을 때마다 역대급 먹방이 빨리 끝났네요. 너무 맛있어서 흡입했어요. 이거를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치즈볶이에다가 불닭을 섞으면 치즈볶이 향이 좀 줄어들어서 아쉽잖아요. 근데 그 치즈볶이 향이 전혀 죽지 않고 잘 살아있는 느낌? 맛은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강추 순삭했다.